참 이상한 사진이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병명이에요. 이게 병명.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병명인데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거식증. 먹기를 거부하는 그런 병이다. 안 먹어. 안 먹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빼짝 말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양실조가 돼서 몇 년씩을 고생하다가 결국 숨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는 참으로 심각한 그런 여성들에게 많은 병입니다. 왜 먹기를 거부하냐? 뭐 때문에 먹기를 거부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여요? 뚱뚱해 보여요. 뚱뚱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밥 먹으면 더 뚱뚱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이 이 체중 분야에서만 이렇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잘못 생각하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똑똑한 여자들이에요. 네. 그 부분적으로 이상해. 네. 그래서 이제 주위 가족들이 체중계를 가져와서 너 체중 좀 달아봐라. 그 달아보니까 36kg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가 고장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체중계가 나와 자기 진짜 체중이 나오는데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럼 체중계를 신품을 하나 사오자. 가족들은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체중계 신품을 사와서 다시 체중을 대봐도 또 36kg. 그럼 이 여성은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못 말려. 못 말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자,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은 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요? 첫째,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주입시켜요? 몸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무엇이다? 몸매야. 그렇게 주입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입을 시킬까?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여성 잡지나 테레비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그 젊은이들의, 그 젊은 여성들의 마음속에 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몸매다. 이 몸매가 망가지면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가치관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최고로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뭐가 중요한 건 줄을 모르고 다 무엇을 중요한 걸로 생각해? 돈이다. 돈 없으면 인간은 가치가 없다. 외모. 못생겼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 외부적인 거지 내면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를 않는 그런 사회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나의 그 생각,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몰라. 생명이란 것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 무엇인데 그거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내 거. 그리고 그거는 뭐 늙으면 없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65세다. 근데 덜컥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그냥 포기해버려. 뭐 산 만큼 살았다? 그러고 산 만큼 사는 게 뭐 한 거예요? 뭐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까. 전혀 나의 내면에 어떤, 그 진리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생각은 하지를 않고, 그냥 세속, 뭐, 사람이 태어났으면 부모로서 시집 장가 보냈으니 다 할 거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 그래서 또 어떤 분 뭐라 그래요? 아, 박사님, 그래도 시집이라도, 장가라도 보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시집 장가 보낸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건 걔들이 다 알아서 가면 돼, 나중에. 그렇잖아요. 시집 장가를 부모가 어떻게 보내요? 부모가 뭐 여자를 데려다 주고 뭐 남편감 골라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시킨다는 얘기가 결국 알고 보면 뭐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결국 돈, 결혼식 뭐 하는 돈 못 대준다. 뭐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이 그 외부적인 그런 돈이나 뭐 이런 그리고 차가 뭐 좋아야 되고 뭐 아파트가 몇 평이 돼야 되고 다 이러니까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가치관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상구도 그런 놈 아니었어요. 아니 승용차를 좀 최고급이 아니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차에 있는 거예요. 그 이것도 가치관이 무엇에 있는 거예요? 외모에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 젊은 여성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뻐. 그 정도면 충분히 이뻐. 그런데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라면만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해요? 성형해. 외모 지상주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고쳐가지고 조금 더 자기 마음에 들도록 이쁘면 그때는 행복하고. 네. 그 주위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이쁜데, 충분히 이쁜데, 자기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데가 있다. 네. 그래서 자꾸 거울만 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도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은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침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생명, 생기,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 그리고 그 진, 선, 미가 다 합해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데, 그 무조건적의 즉 사랑의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면 이 세속적 물질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총 집중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시계 디자인이 어떻고 그런데 예, 총 집중하는. 그래서 자, 이 여자의 문제도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 자기 마음이 마음속에 정말 귀중한 진리라는 것, 진, 선, 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그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이게 참 중요한 순간이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암 진단 받는 순간이에요. 그제서야 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생명이란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내가 암에 걸리게 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암까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약이 뭐냐 뭐 이랬어 하면 결국은 그 차원에서 실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사회적으로 그래서 뭐 산다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뭐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고 웃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허무감이었습니다. 허무감.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낄낄거리고 막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잘 놀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허탈감. 뭘 해? 그 한 서너 시간 노는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공허해. 공허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의미가 없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공허를 느끼지 않습니다. 야, 시간 참 뭐하게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 그때 공허가 없어요. 예. 네.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말은 어떻게 보냈다는 겁니까? 응? 의미라고 그랬는데 그 물어보니 또 에? 자,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셔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냅니까? 네. 예, 보냅니다. 왜 의미 있어요? 자, 첫째, 진리를 어떻게 배우고 깨달아 아는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참 살았다. 정말 의미 있다. 이럴 때 그 의미와 함께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에요. 또 그 의미와 함께 알파파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알파파 정말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내 몸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하네요. 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 어이구, 꽃이 많이 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아,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 나와 함께 있고,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진선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참, 나를 살려놓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러면, 이 여성의 관심사는 삶 속에서 이 여성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몸매야. 자, 그래서 이 악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딱 띄워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야. 너는 몸매가 형편없어. 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이 참 중요해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게 그게 참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죽고 싶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각각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그 사랑 별거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그분은 나의 누구였다? 엄마였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죽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죠. 우리 엄마만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분은 없어. 근데 엄마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랑해 주실 분도 아니고, 먼저, 나보다 먼저 다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내 유전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를 엄마보다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딱 믿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은 안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결국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한다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정말 큰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워지면, 이제 좀 두려움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악령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악령들은 한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지배하는 거.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 두려움이 자꾸 커지면서 처음에는 걱정되고 그렇구나 두렵다 뭐 이 정도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막 왕창 몰려와 갑자기 막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되게. 나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조절할 수가 없어. 너무나 그냥 두려움이 막 급작스럽게 막 폭풍처럼 밀려와서 막 내가 그냥 막 우와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요즘 뭐라 그럽니까? 공황장애라고 불러. 공황장애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옛날에는 누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어올 때 그냥 그때 이제 조금 화가 났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화가 점점 더 나? 나중에는 어떻게 끼어든 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뭐예요? 뒤에서 막 박아버린다든가 막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그게 이제 악령들이 점점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뭐는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사랑을 지켜야 돼요. 사랑을 지켜야만 내가 그런 악령들의 지배에 빠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부 세미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이해
감동 이런 거를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이제 분노가 치밀 때마다 악령을 나는 악령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사랑을 자꾸 내 이렇게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잘 간수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해 이게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래서 또 강화시키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 속에 다 간직하는 것을 지킨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알파파가 되고 내 유전자가 점점 회복이 빨리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일 이 방해가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야. 두려움과 걱정. 그것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게 맨날 베타파지 알파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 이러면 안 되지. 예, 예, 내가 또 걱정과 두려움을 또 선택하고 있구나. 아, 이게 악령이 또 나를 이렇게 나를 베타파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네가 나를 악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제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분인데 강의를 다 열심히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좀 느끼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박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형식이 없다. 가장 순수하게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한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 노트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자. 저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순수한 기도야.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말. 하나님 뭐를 도와달라. 그거를 아주 순수하게.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내가 이때까지 읽어본 기도문 중에는 가장 절실하고 순수하고 그런 기도. 이 기도문은, 이런 기도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문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게?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 기도문은 성령이 당신에게 줘서 쓴 기도. 그럼 내가 원하는 기도문과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 그런 기도는 악령이 기겁을 하는 기도예요. 악령은 나가고 싶게 안 나가고 싶게 떠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 예.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 막 막 이상하더래요. 막 땡기고 막.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거울에서 보니까 막 갑자기 뭐예요? 막 일그러져 있고,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할 때 악령이 발악을 하면서 결국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광명을 뭐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 도와주고 싶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아. 도와줘. 왜? 근데 선택을 해야 도와주지. 선택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은 강제적 사랑이고 한국 엄마식 치맛바람식 사랑이지. 무조건 상대방에게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한국의 무속인들도 뭐 들렸다 그러죠? 그래요? 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 신 들린 게 그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신들렸다 할 때 그 신이란 건 다 잡신 악령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귀신이란 말이 바로 악령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나가라. 그 이 사람의 몸에서 너는 나가라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막 이러면서 귀신이 드디어 쫓겨나.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깨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기도문을 쓸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진짜 막 와 뭐 너무 이상한 막 느낌으로 그러고 나면 점점 믿음이 생겨.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박수 한번 차게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적으로. 왜 현대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설명을 어떻게 과정을 설명을 못해. 왜? 현대의학에서는 성령이고 악령이고 이런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뭐예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 에너지로 인한 지금 현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결국은 영적으로 해결했어요. 누굴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이 어떻게? 굿을 하면 병이 났어요. 왜 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굿을 해서 병이 났습니다. 예. 요즘도 굿해서 낫는 사람 있어요. 자, 굿을 하니까 병이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환자 속에 마음 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령이 어떻게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악령이 나가려면 악령은 누가 쫓아내서 나가요? 누가 쫓아내야 나가요? 하나님이, 성령이. 근데 왜? 네. 잡신이 잡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나가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잡신을 쫓아낼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잘 아셔야 돼요. 잡신들은 우리 인간이 답답하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잡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인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그렇게 순수한 기도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생각나게 한 기도문을 쓴 거야. 왜? 성령이 내 속에 내 마음을 어떻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악령은 악령끼리 한편이지 악령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악령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당의 굿을 탁 하면 악령이 나가버리고 병이 나갔다고. 그건 왜 그럴까? 작전상. 네? 작전상 맞아.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작전상 후퇴라고 하기도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서 이 환자가 누구를 안 찾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 들어오면 또 굿해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또 굿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깊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그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속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짜고 치는 고스톱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선수, 그거를, 축귀, 귀신을 축출해내는 축귀 사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났고, 이제 그거 하기 전에나 혹은 그거 한 후에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오. 그러면 기도해 드리겠다. 또 뭐 그거 다 해놓고 또 뭐 헌금하시오. 헌금 안 하면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게 다 무슨 적이에요? 조건적이고. 그게 이제 알고 보면 깊은 저변에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악령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목사가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악령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욕심쟁이 목사들이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 목사를 많은 교인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참 하나님, 참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이 대충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안수를 하고 다 주여 이렇게 하면 이 병 걸렸던 사람들이 팍 쓰러지면서 나중에 깨나면 병이 다 나버렸어.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돼? 사람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 그래서 이 잡신들은, 악령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이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이 놀라운 영적, 이야 놀랍다, 이야 이 목사님 뭐가 대단하네, 능력이 대단하네, 이 목사님 정말 성령이 충만하네, 막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막 큰 성공들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결국은, 근데 누구만 몰라. 이 목사님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도와주시는 거. 응? 그렇게 되는 거. 이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아요. 자, 무속 사회. 자, 교회 사회. 그렇죠? 이 악령들의, 거짓의 영들의 작전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나 그런 무속 사회가 아니라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악령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벌려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진짜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거 먹고 나은 사람을 자기도 낳아봤고 그 다음에 자기 주위에 이거 먹고 난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응.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소변 내 오줌을 내가 마시면 내 병이 낫는다는 그거는 참 돈 욕심 없는 겁니다. 참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내 오줌이니까 내가 뭐 나한테 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뇌요법이라고 그래요. 뇌요법. 이 뇌요법이 상당히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제가 놀랐는데. 그래서 옛날에 수원인가 어디 가서 제가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점잖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서울의 유수한 대학 교수야. 교수이면서 그다음 명함 뒷면을 보니까 세계 뇌요법 한국 세계 뇌요법 학회가 있는데 자기는 한국 학회장이야. 오, 대학 교수요. 그 들어보면 점잖은 교수야. 뇌요법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왜 뭐 팔아먹을 건 없죠, 그렇죠? 환자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환자가 먹으면 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헌신적이에요. 왜 그렇게 병원에 가냐 이가 돈을 막 쓰고 고생들 하고. 이거 돈 안 들고 우리 몸에서 이 소변이 나오는데 그 소변에 암에 아주 암 치료에 좋은 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도 마시고 낫고 했는데 이거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욕심 없고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 자기 소변을 마시고 자기 병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을 수 없어요. 왜? 내 소변은 내 몸 속에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물질, 그거를 노폐물이라고 그럽니다.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은 빨리빨리 어떻게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말은 뭐냐면, 소변에 그 좋은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소변에 좋은 물질이 있다면은, 이거를 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내버리냐. 여기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 좋은 걸 왜 버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거 뭐 잡아 매버리면 되지 않겠냐. 근데 우스갯소리를 그런다. 아, 그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 그 소변 속에 정말 내 암을 낫게 하는 좋은 물질이 있다면, 내 몸 속에 소변이란 게 원래 내 피 속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신장, 콩팥이 그 피를 걸러낸 것이 이제 소변인데, 그게 노폐물인데. 그 노폐물 속에 그렇게 중요한,
항암제가 들어있다면, 들어있다면, 왜 그 항암제가 내 몸에 있을 때 암이 낫지 않고, 왜 한번 나왔다가, 네. 여기 나왔다가, 어때? 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시, 마시면 낫느냐. 그 말은, 그 소변 자체에 좋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컵에 좋은 물질이 묻어 있었던 모양이다.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고 우리는 다 천국 가도록 구원해 놓았다.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아시겠죠? 말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소변 마시고 자기 병이 날 수 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 예수님 얘기를 그도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 말도 안 돼. 그거를 이상구는 그거를 말도 안 된다고 안 믿었어. 그러다가 덜커덕 뭐요? 믿게 된 거야. 왜 믿게 된 거요? 그는 성령이 나에게 그 믿음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 어둠 속에 그런 종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와서 믿게 할까요? 영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다 무속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이 악령은 이 사회 전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악령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말이 되죠? 예수님 얘기는 이제 아 유전자를 공부해 보니까. 유전자 꺼져버린 것을 켜주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몸 속에서 암세포가 맨날 생겨도 나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있고. 와. 그 무조건적으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뭐예요? 있는 거야. 그 힘에 힘을 주시는 그 힘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한 일을 내 몸 속에서도 하고 이 자연 속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기린까지도 뭐예요? 뼈를 먹게 하고. 네. 이런, 심지어 미숙아들의 뭐예요? 그 체온도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그거야말로 진짜로 말이 돼. 나중 깨닫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말도 안 돼. 응.
그때 이제 제가 그 학창 시절, 의과대학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일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했냐 하고 후회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이제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랬냐면 예, S 세브란스 기독 크리스천 예, 예, 그 다음에 학생회 Association 그래서 SCA라고 불렀어요. 제가 제일 미워했던 놈이 누구냐면 SCA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독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회장으로 뽑아놓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상구에겐 제일 밉지. 웃기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놈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SCA 회장으로서 방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방영수. 방영수.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그 당시에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진짜 기독교를 잘 믿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럴수록 우리 같은 놈한테는 밉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 없이 미워가지고 야 방영수 일로 좀 와봐. 그러면 자식이 내가 이제 놀릴 거라는 거 다 알면서도 어, 상구야, 왜 그러니? 그러고 와요. 그 오면 더 또 야올라. 그 왜 그러니? 너 임마, 하나님 믿지? 응, 하나님 믿지? 봤어? 한 번이라도 봤어? 그러면, 아직은 못 봤어.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왜 있다고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그 말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 왜 무식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핸드폰 전파 신호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작동을 하지. 그런데 보여 안 보여? 그럼 없어요? 그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거야. 쭉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사랑은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 와, 그러니까,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을 보실 수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그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되어서 와서 대신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천국으로 가도록 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믿으라. 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거니까. 그러나 내가 믿을 마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그 믿음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은 이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에게 나를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귀중해 보여요. 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뭐 깡패고 뭐 거지고 이래도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들도 대신해서 뭐예요? 죽어 주신 존재로서 나도 안 믿다가 이제 믿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 안 믿는 것밖에는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 복음 기쁜 그걸 복음이란 말을 우리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정말 마음에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죽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와, 다시 새로운, 새로 태어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재창조된 새 인간으로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를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박사님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박사님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믿지 뭐. 거기에는 아무 감동도 없어. 그 대박이네. 믿지. 그러나 나에게 내 유전자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 좋네요. 그럼 그거는 성령이 역사한 것은 아니에요. 뭐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지식으로, 교리로만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 그거를 신학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 무엇으로 알아야 돼?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아까 그 큰 귀한 순수한 기도문을 그분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기도문 하나 쓰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그 순간만큼 내 마음 속에 두려움과 악함 것이 없고 뭐예요? 순수한 순간. 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순간. 예. 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이 뇌요법도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헷가닥하면
그게 진짜 믿겨. 여러분 보고 그 지금부터 믿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믿으면, 그래서 이제 소변을 좀, 이야, 이 좋은 거를 이때까지 내가 몰랐다.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동받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마셨을 때 악령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속이기 위하여 어떻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마시고 나면 그동안 불안했던 게 이런 게 갑자기 뭐예요?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응. 와 이거 정말 효과 있네. 이야 내 막 내 생각이 벌써 달라졌네. 알파파가 돼요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악령이 그 생기를 성령을 막고 있던 이 막에 이게 악령이 이게 악령이라 합시다. 이게 싹 비켜주면 그다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무조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령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오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아차 하면 이렇게 탁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여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어.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영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내가 악령을 받아들이면 그 악령이 들어와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놀랍게도 믿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야말로 그 오직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들의 유전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성도 병원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먹어도 배가 고파서 먹어요. 먹어도 먹고 나면 또 뭐예요? 악령이 와가지고 내가 살쪄 그럼 막 먹고 나면 뭐예요? 막 살이 뿌뚝뿌뚝 올라오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그 악령들이 주는 거짓 감각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먹어놓고는 화장실 가서 어떻게 손가락 나서 토해요. 참 비참한 거죠. 그 이런 분들이 든 어디 뭐를 해야 낫겠습니까? 생명을 받아요. 결국 뉴 스타트를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 거짓의 영, 악령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로부터? 악령의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